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55337번입니다. 감정가는 10억 8천만원, KB 부동산 평균가는 13억 4,500만원,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 33평으로 1차 최저가는 10억 8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800만원이고 입찰은 2021년 3월 2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본사건의 경매 진행 현황은 낙찰 등 사건 종결 전까지 계속해서 동영상 정보를 수정 관리 예정이니 동영상 하단의 댓글 및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경매 물건은 5호선 방이역 320m, 3호선 오금역 870m, 9호선 송파 나루역 890m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주변에는 방산 초, 중, 고등학교가 바로 연접해 있으며 아파트 단지 및 근린 생활시설과 단독 다가구주택에 혼재하는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는 103동 3층 물건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 33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6월 기준 10억 8천만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3월 29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이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800만원입니다. 입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됩니다. 코오롱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13억 4,500만원이며 매매 하단가는 12억 5천만원, 매매 상단가는 14억 1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1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코오롱 건설이 시공하여 1991년 10월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총 6개동에 75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 대이며 최고층 15층의 경매 물건은 3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27일에 설정된 서대구 신여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8,400만원입니다. 후순위 개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참고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억 5,425만원입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건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를 필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사서상 임대차 확인 없이 소유자 점으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된 곳이므로 대출에 제약이 있어 경락잔금 납부 계획을 잘 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동일단지 동일평행대 최근 실거래가는 2021년 2월에 13층이 15억 2천만원에 거래됐으며 1월에는 8층이 14억 8천만원, 지난해 12월에는 11층이 14억 6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최근 3개월 동안 총 5건의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경매 물건의 가치 추론을 통해 입찰가 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매물은 동일평행대 호가가 15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과 인근 부동산 시장 흐름까지도 잘 살펴본 후 투자에 참고하시어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15%, 매각률은 75%, 경쟁률은 12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에 진행된 방이동 구모올림 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 5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9%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인근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원 소개물건 예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법원은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코롱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